장수풍뎅이. 한반도에 서식하는 곤충 중 몸집이 가장 크다. 호전적인 모습에서 장수란 이름이 붙여졌다. 온몸으로 자신의 먹이를 지킨다.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 사랑도 지킨다. 알로 태어나 애벌레로 땅속에서 10달, 성충으로 세상에 나와 약 2달, 합해서 고작 1년이 그들 생애 전부다. 어릴 적 우리 친구였던 추억의 곤충 장수풍뎅이, 그들의 일생을 살펴본다. 한국의 장수풍뎅이는 네 개의 턱과 갈고리 모양의 뿔이 특징이다. 작은 머리는 눈과 입을 빼면 큰 턱이 전부다. 발끝은 뾰족한 모양으로 나무를 기어오르기 편리하게 돼 있다. 단단한 껍질로 몸을 감싸고 창과 같은 큰 턱으로 무장했다. 한국의 장수풍뎅이. 기골이 장대한 모습은 숲의 제왕답다. 세계 각지의 대표적 장수풍뎅이 서식지를 살펴보자. 코카서스. 뿔이 세 개인 것이 특징이며 주로 동남아시아에 분포한다. 센토러스.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유일한 종이다. 헤라클레스와 사탄. 아래 위 큰 턱이 두 개로 아메리카 대륙에 분포한다. 한국의 장수풍뎅이는 인도 북부,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에 걸쳐 분포한다. 수컷들은 만나면 싸운다. 먹이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다. 밀쳐내거나 나무에서 떨어뜨리면 싸움의 승패가 결정된다. 암컷들이 싸우는 경우는 보기 힘들다. 많은 싸움에도 불구하고 장수풍뎅이들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내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수컷들은 서로 함께하는 것을 싫어한다. 7월 초 제작진은 장수풍뎅이의 서식지로 알려진 전라북도 부안군의 한 농촌 마을을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군뱅이라는 거 아십니까? 네. 군뱅이요? 네. 이렇게 벌집단 그런 데서 나오는 거요? 예, 예, 예. 예.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있어요. 저희 마당에 있는데. 아, 그래요? 제작진은 마을 주민의 안내를 받아 집안의 두엄을 파봤다. 과연 장수풍뎅이를 발견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아니면은 벌써 성충이 돼서 나갔든지요? 예. 여기 번데기 돼. 모양이 생겼네요. 처음 발견한 것은 장수풍뎅이의 번데기로 수컷이었다. 확실하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 보니까 수컷이 맞네요. 네. 같은 자리에서 이미 성충이 된 수컷도 만날 수 있었다. 깨끗한 몸에 잘생긴 턱. 장수풍뎅이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살고 있었다. 예, 잘생겼죠? 예. 잘생겼어요. 화면만 잠깐 보고. 제작진은 야생의 장수풍뎅이를 찾아 숲으로 향했다. 참나무 숲에 주로 서식하는 장수풍뎅이. 그들을 유인하기 위해 미끼를 만들어 놓았다. 미끼는 막걸리와 꿀, 수박, 식초 등을 섞어 만든다. 참나무 수액과 과즙이 주식인 장수풍뎅이의 입맛에 맞춘 특별식이다. 장수풍뎅이는 주로 밤에 활동한다. 이들이 야행성인 이유는 행동이 느리고 몸집이 커서 천적인 새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여기 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밤 10시경 놓아둔 먹이에 몇 마리가 와 있었다. 모두들 먹기에 열중이다.
솔 같은 혀에 수액을 묻혀 입속으로 빨아들인다. 호흡은 몸통 옆에 있는 기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더듬이는 주로 냄새를 맡는 데 사용하며 다리의 둘째 마디 경절은 땅을 팔 때 사용한다. 발끝은 날카로운 갈고리 모양으로 나무에 오르기 쉽다. 날갯짓이 서툴다. 이제 갓 땅에서 나온 장수풍뎅이들 약 두 달간의 생을 준비한다. 자신의 짝을 찾아 날갯짓을 한다. 참나무 숲에 둘러싸인 내변산 청림마을. 숲에도 마을에도 장수풍뎅이가 서식하는 곤충의 보고다. 제작진은 이곳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장수풍뎅이를 관찰하기로 했다. 생태를 오랜 시간 관찰하기 위해 자연 서식 환경과 흡사한 사육장도 제작했다. 마지막으로 참나무 부엽토를 숲에서 가져다 깔아주는 것으로 사육장이 완성됐다. 둘, 넷, 여섯, 여덟 마리인가요? 그죠? 아니요, 저기 또 하나 저기 있었어. 하늘에서 저기 하나 있고. 이거가 저희 집에 와서 지금 잡아가지고 왔는데 이거 쓸 수 있을라는가 모르겠네요. 이거. 집에 어디로 날라오던가요 이게? 가로등 밑에로 날라와서. 마을 주민들도 관찰을 돕겠다며 각자 채집한 장수풍뎅이를 들고 온다. 어머니들한테 장수풍뎅이는 어떤 존재십니까? 그냥 구워, 구워. 그냥 갖고 먹는 것이고, 하나 먹는 것이고, 그렇게 구워. 날씬 좋아. 전력감처럼 그냥 아무 저기 피해 없이 가지고 놀지요. 아, 이거 농작물에 큰 피해는 피해 안 됩니까? 피해 없어요. 그것은 사람에게 피해는 안 주는 것이니까. 저희 집에 들어왔고. 아, 그래요? 네. 밤이 되면 장수풍뎅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마을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참나무 옆에 왔어요? 네. 7월 중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 땅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장수풍뎅이들이 일제히 땅 밖으로 나온다. 왕성한 먹이 활동이 시작되고 여름밤에 숲은 곤충들의 움직임으로 분주해진다. 조용했던 사육장 안이 갑자기 싸움터로 변했다. 수컷들은 닥치는 대로 싸운다.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 격렬하게 치고받는다. 창 모양의 턱과 뿔을 이용해 상대방을 번쩍 들어 뒤집기도 한다. 이들은 결코 양보하지 않으며 협동하지도 않는다. 이번엔 암컷을 사이에 두고 결투가 벌어진다. 수컷들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운다.
멋진 한판승이다. 자신보다 더 큰 상대도 쉽게 날려버린다. 굉장한 힘이다. 밤이 깊어가면서 장수풍뎅이들의 활동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다른 수컷을 몰아내고 암컷을 차지한 수컷이 짝짓기를 시도한다. 하지만 거부하며 달아나는 암컷. 수없이 짝짓기를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암수는 서로 싸우지 않는다. 이들은 서로를 어떻게 구분하는 것일까? 암컷은 몸에서 냄새를 분비해 수컷을 유인한다. 수컷은 더듬이를 이용해 냄새를 맡고 암컷을 찾아낸다. 암컷의 등에 올라탄 수컷은 생식기를 내어 짝짓기를 시도한다. 하지만 완강히 거부하는 암컷. 숲속에선 많은 장수풍뎅이들이 짝짓기를 시도한다. 하지만 대부분 실패한다. 주된 원인은 암컷이 거부하기 때문이다. 자정을 훨씬 넘긴 시각, 짝짓기를 포기하지 않는 수컷. 하지만 많이 지친 듯하다. 뒷다리를 축 늘어뜨린 채 암컷의 몸을 맡긴다. 온몸을 떨며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보지만 첫 경험은 그리 쉽지 않은 모양이다. 수컷 생식기의 평균 길이는 12mm다. 끝부분이 납작한 집게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일까? ちょっとこう平べったくなってますよね。そしてメスのバギナって言いますか、膣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入り口をこじ開けるように働い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ます。 장수풍뎅이와 유사한 다른 종과의 짝짓기는 불가능한 것일까? 곤충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 80만 종 정도 되고요. 그중에 딱정벌레목만 한 35만 종 정도 되는 아주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곤충끼리 비슷비슷하게 생긴 아주 가까운 사촌 근현종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종 서로 다른 이종 간의 교미가 일어난다면은 생존에 영향이 있겠죠. 교미할 수 있는 시기가 우리 인간처럼 오래지가 않고 대부분 1회 또는 수회 교미 후에는 바로 산란하고 죽기 때문에 그래서 키앤락 시스템이라고 마치 자문쇠와 열쇠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독특한 형질로 오로지 같은 종끼리만 교미를 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각각의 생식기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발달이 됩니다. 종족 번식을 위한 본능. 장수풍뎅이들의 처절한 몸부림은 밤새 계속되지만 암컷들은 좀처럼 수컷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수컷을 완전히 거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암컷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자손을 남기는 거죠. 예, 산란을 해야 되는데 계속 교미만 하다 보면은 산란할 장소를 찾고 산란할 시기를 놓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계속 교미를 하려고 하는데 암컷은 이제 더 이상 교미는 필요 없다.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메이팅 비헤이비어라고 해서 구애 행동을 보면은 암컷이나 수컷이나 곤충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가능하면은 가장 최적의 배우자, 즉 내 자손이 가장 환경에 적응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배우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할 텐데요. 주로 곤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체 수가 크고 윤기가 나고 기형이 아닌 그러한 이성을 찾게 되겠죠. 만약에 암컷이 예를 들어서 수컷을 만났는데 그 수컷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다거나 또 환경적으로 좀 적응이 덜 됐다 하면은 교미를 안 하려고 하겠죠. 8월 초 장수풍뎅이의 또 다른 서식지인 일본을 방문했다. 나가노현의 곤충 체험 학습관. 이곳에는 장수풍뎅이 도움이 거대하게 지어져 있었다. 여름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이 곤충 체험 학습에 참가하고 있었다. 파브르 할아버지로 불리는 이대 카츠이사 씨. 하루 전에 설치해둔 채집통에는 장수풍뎅이가 잡혀 있었다. 어린이들은 무척이나 신기하고 즐거운 모양이다. 체험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대부분 도쿄 등 대도시에서 온 학생들이다. 지도교사의 도움을 받아가며 도시에선 체험하기 힘든 곤충 현장 학습을 하고 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열심히 관찰한다. 일본 장수풍뎅이는 우리의 것과 모양이 똑같다. 싸움을 시켜가며 노는 아이들. 곤충과 여름 한때를 함께하며 자연을 배우고 있다. 한편 실내 곤충 전시장은 관람객들로 붐빈다. 이곳에선 세계 각국의 희귀한 장수풍뎅이 등 수많은 곤충들이 전시돼 있었다. 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학습, 희귀 곤충과 함께 기념 사진도 찍고 직접 만져보기도 하면서 실질적인 체험을 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장수풍뎅이 헤라클레스. 윗불이 긴 것이 특징이다. 주로 남아메리카에 서식한다. 전시장에서도 많은 인기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의 큰 풀이 특징이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코카서스 장수풍뎅이. 멕시코에 서식하는 사탄 장수풍뎅이 등 세계 각지의 희귀곤충을 손으로 직접 만져보며 관찰할 수 있다. 직접 체험이 이 전시관의 특징이다. 家でもカブトムシとかクワガタをいっぱい飼ってるんですけど、自分が知らないカブトムシとかクワガタが、ここで見れて、とても嬉しかったです。小さい時の思い出ってね、こんなおじいちゃんになってもまだ忘れません。学校で勉強したことは随分忘れました。そういうものだと思うんですね。<笑> ですから幼い時代の心を育てる、体を育てる、頭を育てるっていうのは、これは順次大きくなるうちにだんだんだんだん備わってきますけれども、子供たちが興味を持って知恵を備える、思い出たくさん作るっていうことで、昆虫たちはとっても大きな役割を示してくれると思うんですね。 도쿄 근교의 한 가정. 안녕하세요. 오자마시마스. 제일교포인 최영철 씨 가족은 애완용으로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를 여러 마리 기르고 있었다. 온 가족이 곤충 돌보기에 여념이 없다. 상품화된 곤충용 젤리를 먹여가며 사육하고 있다. 쥬에키?
このカブトムシはいつから育て始めたんですか？去年の夏からです。どうしてですか？カブトムシを選んだ理由は？かっこいいし、でっか。だいぶ違いますね。でっかい、でっか。どこが？できちゃったんだけど見させようと思ったら出てきた。餌があるから私も食べたいってなって。そのオクワガタさん、こっちに入れられる？아이들엄마는곤충사육을어떻게생각할까？この家に引っ越してきて、夏になるとこの辺梨畑が南と東にあるんですけど、それでもう自然にこの辺にもいるんですね。で、夏になるとここが明るい、夜になるとここ電気つけてて明るいので自然に飛んできたりもして、で、まず自然に興味を持つ入り口になるので、それはそういうものとしてもいいですし、そうですね、あとは自分で何かを世話をするっていうことで、ちっちゃいですけど、責任感みたいなものも多少は出てく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ます。8월전라남도장성백양사입구의참나무군락지를찾았다。수백년된참나무가무성한이곳은장수풍뎅이가많기로유명하다。잘발효된수액이흐르는곳에장수풍뎅이와사슴벌레가보인다。자리다툼이한창이다。소나기가한차례지나간다。비도아랑곳하지않고먹이를찾아나선장수풍뎅이에게행인들의관심이모아진다。장수풍뎅이는사람들에게어떤추억을주었을까？참나무에만해요。거의눈뜨면이제산으로둘러뛰어다니면서놀았으니까워낙그게다아주장수곤충채집이숙제였잖아요。어렸을때는곤충채집이숙제였으니까곤충만보면무조건채집해다가핀꽂아놓고철풍같은데또는뭐이렇게그런데다가핀꽂아놓고곤충채집식물채집。나비축제로알려진전라남도함평군광암리주변의숲은대부분참나무다。두껍게형성된참나무부엽토와울창한참나무군락은장수풍뎅이가좋아하는최적의서식지다。장수풍뎅이조각도있네요。장수풍뎅이가많긴많나보네요。참나무군락도많고요。마을어귀에는장수풍뎅이조각이있다。장수풍뎅이는이마을의상징이기도하다。주변을살펴보니어렵지않게사슴벌레와장수풍뎅이를볼수있었다。이장수풍뎅이는새의공격을당했을까？한쪽헌날개가떨어져없었다。해가진뒤유인등을설치해곤충등을유인해보기로하였다。마을주민들과함께기다리기를두시간가량。오먼저암놈이먼저왔네요。암컷이날아들었다。어
잘 생겼다. 호기심 많은 동네 어린이도 채집에 함께했다. 이곳에서도 많은 장수 풍뎅이와 만날 수 있었다. 아주 수확이 좋네요. 오늘. 아이고, 자, 제 입장에 넣겠습니다. 예. 해가 지면 참나무 수액과 먹이가 있는 곳에선 장수 풍뎅이들의 활동이 활발해진다. 또다시 암컷을 사이에 두고 싸움이 벌어진다.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수컷들이다. 어렵게 차지한 암컷. 하지만 암컷은 좀처럼 수컷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컷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근친교미를 피하려는 것인지, 암컷이 완강히 거부하는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아침이 오면 장수 풍뎅이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서둘러 몸을 감추기 시작한다. 낙엽은 장수 풍뎅이들의 좋은 은신처다. 낙엽 밑에 몸을 숨기고 낮 시간을 지낸다. 미처 몸을 숨기지 못한 장수 풍뎅이는 천적인 새들의 표적이 된다. 까치가 장수 풍뎅이를 발견했다. 동료들을 불러 모으며 장수 풍뎅이를 공격한다. 단단한 껍데기를 쪼아 부순 뒤 속살을 먹어 치운다. 여깄네요. 과일은 장수 풍뎅이가 좋아하는 또 하나의 먹이다. 오. 이거 보세요. 오. 얘네들이 이렇게 빨아먹고 있어요. 싹. 오. 까치들이 와서 이렇게 꽉 이렇게 찌워놓, 이렇게 쪼아놓습니다. 쪼아놓으면 벌이나 이제 장수 풍뎅이도 와서 때려서 먹고요. 나비들도 와서 찌를 이렇게 싹 빨아먹습니다. 장수 풍뎅이에 의한 피해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덜어는 있어요. 과연 장수 풍뎅이는 해충일까 익충일까? 場合によってはですね、害虫にもなります。これ先ほども申しましたように、果物に傷をつけてですね、舐めたりすることがございます。まあ、しかし、まあ、害虫として大害虫ではありません。この地球上に生きている生き物たち、人間にとって害があるかないかということで考えると、それは害虫もいるかもしれません。でも地球の自然という一つの大きな仕組みの中では、害虫は一種類もいません。우리 인간이 과거 100여 년 동안에 곤충을 바라봤던 시각은 이제 아군과 적군이었어요. 가장 많은 부분이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농업 해충이었기 때문에
곤충은 무조건 나쁜 거고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80년대 이후에 전 세계적인 기조는 친환경 농업, 생태로의 회귀, 뭔가 지속 가능한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 이런 것으로 가다 보니까 이 곤충을 다 죽이면은 우리 인간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8월 중순 여름이 깊어간다. 곤충들의 활동이 왕성한 시기다. 무당벌레도 짝짓기에 한창이다. 암컷이 수컷을 받아들이면 장수풍뎅이도 짝짓기에 성공한다. 수컷은 종족을 번식시키는 일에 충실하다. 짝짓기에 걸리는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 장수풍뎅이는 암수 모두 또 다른 이성과 짝짓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종족의 개체 수를 늘리는 일. 어쩌면 이들이 세상에 나온 유일한 이유일 것이다. 방해꾼이 나타났다. 평소 같으면 싸웠을 사슴벌레도 장수풍뎅이의 사랑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은 모양이다. 성충으로 사는 약 두 달간의 짧은 기간. 수컷은 암컷을 찾아 짝짓기를 하는 것이 전부고 암컷은 수컷을 받아들여 짝짓기를 한 뒤 부엽토에 알을 낳는 것이 행동의 전부다. 늦여름 비는 가을을 재촉한다. 짝짓기를 마친 수컷들은 몸이 급격히 쇠약해지면서 쓰러져 간다. 마지막 힘을 다해 발끝을 움직여 본다. 움직임이 멈춘 장수풍뎅이 수컷. 약 두 달간의 짧은 생을 조용히 마감한다. 마을 주민들이 가을 배추 파종에 바쁘다. 짝짓기를 마친 암컷들은 부엽토나 농가의 퇴비를 찾아간다. 그 속을 파고 들어가 약 40개에서 1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갓 낳은 알은 타원형 모양으로 지름이 약 3mm 정도. 크기를 메추리 알과 비교해 보았다.
14일에서 20일가량이 지나면 알 속에서 유충의 성장이 완료되고 드디어 부화를 시작한다. 부화에는 약 4시간이 소요됐다. 일령 유충의 탄생이다. 몸에 난 솜털은 감각기관이기도 하며 흙 속에서 생활하는 동안 오물이 몸에 붙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다. 갓 태어난 유충은 알만큼이나 작다. 작고 여린 몸이지만 식용만큼은 왕성하다. 먹는 양이 많은 이 시기에는 성장 속도도 매우 빠르다. 애벌레의 먹이는 썩은 풀과 나무, 부엽토 등이다. 장수풍뎅이 유충이 먹고 배설한 배설물에는 많은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실제로 꽃나무에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유충이 살던 퇴비를 준 꽃나무는 그렇지 않은 것보다 성장 속도가 두 배나 빨랐다고 한다. 애벌레들은 땅 속에서 소리를 내가며 서로의 거리를 유지한다고 한다. 일령 유충은 약 30일 정도 성장한 후에 탈피를 거쳐 이령 유충이 된다. 불과 한 달여 부쩍 성장했다. 청림 마을의 가을이 깊다. 낙엽 아래 유충들은 얼마나 성장해 있을까?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되면 이령 유충은 또 한 번의 탈피를 거쳐 삼령 유충이 된다. 성장을 다한 삼령 유충의 크기는 무려 7에서 8cm에 이른다. 이 시기에는 암수 구별이 가능하다. 항문 위 두 번째 마디에 알파벳 V자 문양이 보이면 수컷이다. 우리는 유충들의 먹이 활동을 관찰하기 위해 폭이 좁은 어항을 제작했다. 유충들은 서로의 간격을 유지하고 앞으로 회전하면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 최근 장수풍뎅이를 비롯한 여러 곤충들의 자원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유럽 의회에서 앞으로 미래 식량전으로서 곤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간 46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식량으로 개발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곤충을 식약용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농림수산식품부 지원하에 곤충자원육성법에 의해서 연간 한 200억 정도의 규모로 연구 및 지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들 식탁에서 곤충을 볼 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장수풍뎅이를 연중 생산하고 있는 경남 거제시의 한 곤충 농장을 찾아갔다. 식약용으로 99%가 나가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아직 용납을 못하고 있죠. 법에서 용납 못한 이유가 뭐죠? 해모식품이라고 하고 있는데 참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단백질원으로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UN에서도 차세대 식량원으로 지정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하순, 추운 날씨에도 김양곤 씨는 온실에서 성충을 생산하고 있었다. 그는 계절에 관계없이 성충을 만드는 기술을 알고 있었다. 오. 언제든 소비자들이 원하는 단계의 장수풍뎅이를 생산하는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도쿄 나카노역 앞에 위치한 애완곤충회사의 한 지점.
이 상점에서는 곤충의 표본을 비롯해 살아있는 곤충까지 곤충과 관련된 모든 것을 판매하고 있다. 60여 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점포지만 각종 곤충의 먹이와 곤충 관련 서적이 잘 진열돼 있었다. 곤충 채집과 사육에 필요한 도구도 갖추고 있다. 점원은 곤충에 관한 해박한 지식으로 이곳을 찾는 곤충 마니아들을 응대한다. 한 학생은 긴 시간 곤충들을 관찰하기도 한다. 이 상점은 일본의 애완 곤충 산업의 성장을 이끈 주역이다. 일본には 뭔가 그 카부토무시를 시익する 문화みたいなのが あると思うんですよね. なかなか こう 도시에 住んでると カブトムシに 出会う きっかけがないんで そういう意味で こう 大人になって 急に 飼い始めてみてしまったりとか 子供でも こういうところに来て カブトムシを見て かっこいいと思って 飼い始める人 そんな人が 多いと思いますね. 1월 중순 변산반도가 눈에 덮였다. 추위 속 유충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겨울나기를 확인하기 위해 청림 마을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저번 여름철에 그 봤던 그 두엄 있잖아요. 거기 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요. 그래요? 네. 이쪽 오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러 오셨대요. 두엄 좀 파보려고요. 눈 덮인 두엄을 한참 파내려가자 유충이 나온다. 아, 이거 엄청 크네요. 굉장히 컸네요. 참 많이 컸어요. 그 한 3mm 정도밖에 안 돼. 전라남도 함평으로 이동해 야외에 서식하는 유충도 확인해봤다. 어, 있다, 있다. 어, 있다, 있다. 아우, 좋네요. 긴 겨울. 땅 밑에선 유충들의 움직임으로 가득하다. 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보온성이 높은 퇴비 속에서 성장하는 유충은 한겨울에도 먹이 활동을 한다. 하지만 부엽토의 두께가 얇아서 냉각되는 유충은 겨울 동안 행동이 멈춰진다. 봄이 되어 지표면의 온도가 올라가며 유충의 얼었던 몸이 녹으면서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 여름이 오면 땅속에선 장수풍뎅이 유충들이 바빠진다. 먹이 활동을 중단하고 각자의 방을 만들어 유충의 탈을 벗고 번데기가 된다. 성충으로 우화하기 위한 준비 단계다. 이 시기에는 턱의 모양이 성충과 비슷하게 형성돼 암컷과 수컷의 구분이 뚜렷해진다. 번데기가 되어 약 2, 3주가 지나면 번데기 속 성충의 검은 몸체가 투과돼 보인다. 우화 직전의 모습이다. 우화 시 번데기는 자신의 몸에서 껍질을 녹이는 물질을 분비한다. 마디가 녹기 시작하면 몸을 움직여 서서히 조각난 껍질을 벗는다. 암컷 번데기도 우화 준비가 된 것 같다. 우화가 끝난 장수풍뎅이. 날개는 아직 부드럽고 흰색이다. 우화를 마친 성충은 가장 중요한 날개 접어넣기를 한다.
날개 접기는 시간이 꽤 걸리며 상처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아직 고형화되지 않은 겉날개와 속날개는 상처받기 쉽기 때문이다. 우화한 지 6시간, 등 색이 많이 진해졌다. 완전히 착색되려면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우화를 마친 성충은 약 2주간 땅속에서 몸을 완전히 만들며 세상에 나갈 날을 기다린다. 숲에 온전한 여름이 도래해 참나무 진액이 발효되어 흐를 때쯤 장수풍뎅이는 땅에서 나와 세상 구경을 한다.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약 2억 년 전부터 장수풍뎅이를 비롯한 곤충들은 지구에 살고 있었다. 오랜 세월 생존해온 그들의 비법과 몸이 지니고 있는 비밀을 알아낼 수 있다면 대단한 발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지구상 생물 중 살아온 길이가 가장 짧다. 어쩌면 우리는 몇 억 년을 살아온 곤충에게서 배울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